안녕하세요. 오늘 그려볼 그림은 옥수수입니다. 직선을 사용해 크기를 잡아줍니다. 옥수수 알갱이도 직선을 먼저 그려준 다음 그려주면 그리기가 더 쉽습니다. 색칠하기 전 라인을 먼저 따라서 그려줍니다. 옥수수 알갱이 하나하나 바탕색을 넣어줍니다. 노란색으로 밝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칠해줍니다. 빛을 받는 윗부분이 밝은 부분이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적어집니다. 밝은 부분의 모양이 옥수수 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서 하나하나를 칠해줍니다. 밝은 황토색으로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에 3분의 2를 칠해줍니다. 황토색으로 칠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칠해줍니다. 어두운 갈색으로 옥수수 알 사이사이를 세밀하게 칠해줍니다. 깔끔하게 그리되 너무 칼처럼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칠합니다. 묘사는 가운데 줄 아래쪽 위주로 해줍니다. 오렌지색으로 옥수수 알 사이를 부드럽게 칠해줍니다. 힘을 빼고 부드럽게 살살 칠해주세요. 검은색으로 옥수수 알 사이를 점 찍듯 묘사해주는데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닌 군데군데만 살짝 해주세요. 회색으로 옥수수 알의 어두운 부분을 묘사해 주는데 보일 듯 말 듯 살살 칠해 줍니다. 눈에 거슬리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덧칠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옥수수 잎은 결을 따라서 천천히 칠해줍니다.
좀 더 진한 연두색으로 중간 단계를 칠해줍니다. 전 단계에서 사용한 밝은 연두색과 같이 그려줍니다. 연한 아이보리로 밝은 부분을 덧칠해 밀도를 높여줍니다. 진 녹색으로 묘사를 해줍니다. 항상 결 방향을 주의해서 칠해줍니다. 남색을 사용해 옥수수와 껍질이 닿는 부분을 어둡게 잡아줍니다. 마무리 정리를 해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